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갈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구이를 해보는데요. 지느러미를 먼저 좀 잘라줄게요. 지느러미만 자르고 내장만 자르고요. 그리고 머리 잘라내고요. 내장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잘라서요. 씻은 다음에 자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가는 거는요, 바삭 구우면 뼈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손질을 하겠습니다. 다듬어서 씻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있죠. 소금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축축 뿌리거든요. 이렇게 뿌려서 한 몇 시간 뒤에 절여서 먹거나 혹은 하루를 절이거나 하는데요. 그래도 초보분들은 또 소금 어떻게 절일까 많이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요, 한 300ml 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탑니다. 자, 소금을 이렇게 타서요. 저는 한 2스푼 정도 넣었는데요. 이 소금 간을 한번 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간보다 조금 더 짜게 하셔야 됩니다. 부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시간을 짧게 두시면 좀 덜 짤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물에 담그진 않고 바로 소금을 뿌려서 합니다. 근데 좀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소금을 막 뿌려서 넣으시고요. 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소금 물에 담가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져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좀 뺀 다음에 통에다 담아놓고 구워두시면 되고요. 또 냉동실 보관하실 분은 냉동실에 따로 보관하면 돼요. 담아서 이제 얼려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물기를 뺀 다음에요. 이거를 키친타올로 물기를 이렇게 다 닦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보관해서 한 번씩 구워 먹을 만큼만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요. 자, 요렇게, 요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밀가루를 발라서 구워서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다 빼준 다음에, 그냥 구워 드셔도 되지만, 밀가루를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요렇게요,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통에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담아서 냉동시켰다가요. 이걸 꺼내서 바로 구우시면 돼요. 당장 먹을 거 아니면은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렇게 얼려서, 밀가루 바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바르고 그냥 얼리셔도 돼요. 이렇게 다 얼리신 다음에는 전부 다 있죠. 한꺼번에 봉지에 담아놔도 이게 서로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보낼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요. 한번 일단 얼린 다음에는 이렇게 붙여놔도 서로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지퍼백 같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코팅이 잘 된 생후라이팬은 그냥 이렇게 불을 켜서 기름을 바로 두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코팅이 조금 오래된 됐거나 물로 씻어서 보관을 오래 해놨던 후라이팬은 조금 달궈준 다음에요, 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기름이 이렇게 묻을 정도로. 그리고는 이 불을 좀 낮춰준 다음에 저렇게 이게 얼어있는 갈치는요, 불을 조금 낮춰주겠습니다. 좀 녹여가면, 해동시켜가면서 구워야 되거든요. 꼬리 부분 있죠. 꼬리 부분 이렇게 좀 가는 거는요, 바삭 구우시면 돼요. 그러면 쩝쩝으로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밀가루 발라서 이렇게 구우시면 잘 달라붙지도 않고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불을 좀 약하게 해서 천천히 해동시키면서 구우시면 돼요. 금방 녹고 또 금방 잘 익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약한 불이죠. 제일 약한 불로 굽습니다. 자, 아주 약한 불에서 이제 구우신 다음에요. 이제 아래쪽이 좀 갈색 났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기름이 너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조금 처음에 좀 넉넉하게 둘러주셔야 됩니다.
기름이 약간 둘러져 있어야지 이게 밀가루가요 바삭하게 잘 굽히거든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시 뒤집어지는 반대편에 또 노릇하게 구우시면 돼요. 그러면 갈치는 거의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도요, 이제 갈색이 이렇게 색이 났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 눌러보시면 이미 해동은 다 됐고요. 속까지 이제 다 익었습니다. 물랑물랑하게 이제 들어가, 쑥쑥 눌러지거든요. 밀가루를 발라서 갈치나 생선을요, 튀기거나 굽거나 하시면 밀가루도 비린내 같은 것도 좀 잡으시거든요. 밀가루가 약간 익으면서 그 풍미가 나거든요. 그게 또 생선의 냄새를 또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미 다 익었거든요. 앞뒤로 노릇하게 다 익었습니다. 눌러보시면 쏙쏙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갈치, 구이, 이렇게 하면 다 됐고요. 자, 이제 앞뒤로 다 됐습니다. 갈치구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